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아, 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에 신뢰 못해 히틀러 같은 짓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 현지 시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조건 제안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이탈리아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이탈리아 방문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SKY TG24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히틀러가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와 다르지 않는 최후 통첩 메시지라며 이제 나치즘이 푸틴의 얼굴을 갖고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영토 확장을 지향했던 것을 끌어와 푸틴 대통령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립 비동맹 비핵지의화 및 비무장화 비나치화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모든 대러시아 제재를 해체할 것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든 어쩌든 그 러시아가 좀 불편한가 보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젤렌스키는 지구촌의 정상 모임마다 쫓아다니며 무기를 줄 것을 호소하고 다니는데 이번 G7 정상회담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네요. 푸틴이 휴전협정을 원했다면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응하고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도 그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한 건 자기 나라 안전을 위해서 나토하고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같이 이런 주변국에 공격을 했을 때 같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그 나라 사정인데 뭐 그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두 나라가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둘이 만나서 협상하고 나토 가입이라는 목적이 조금 음흉스러운 데는 있네요. 그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뭐 정전 휴전하겠다 이러는데 그 나토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보호장치인데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함께 싸워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만두면은 그거 저기 휴전하겠다 조금 억지 소리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전쟁은 하면 안 되죠. 만나서 서로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에 신뢰 못해 히틀러 같은 짓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